자, 이번 시간에는 좀 실용적인 예제를 하나 선정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수업 중에 플렉스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자, 여기 이 주소거든요.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은 이 플렉스라는 걸 이용해서 제가 만든 예제 중에 홀리 그레일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예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코드는 이건데요. 자, 요 코드를 카피해서 우리의 그 에디터에서 파일을 하나 만드세요. New 파일에서 media query to _e 예, query _e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그 파일의 내용은 이렇게 아까 그 코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예제를 보면은 화면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메인 부분이 작아지죠. 그런데 한 요 정도 되면은 요거 좀 너무 과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널널한데 여기 이렇게 좁아지고 즉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 레이아웃이, 요런 형태의 레이아웃이 그다지 좋은 레이아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번 시간에는 요 레이아웃을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적용해서 저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제일 먼저 이 밑에 있는 요것이 밑에가 아니죠. 요 부분이 바로 이 main이라는 태그거든요, 코드상에서. 저것이 가장 위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내부가 그 아래쪽에, 옆에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고 뭐 assigned는 뭐 제 밑에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하게 해서 여기 있는 이 화면이 어떤 특정한 크기, 예를 들면 한 400, 500픽셀로 할까요? 500픽셀보다 작아졌을 때 저 3단이 깨지면서 여기 있는 메인이 제일 위에 내비게이션, 어사이드가 나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요 UI를 좀 개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화면이 그 모바일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우리가 코드로 한번 작성을 먼저 해보고 그걸 미디어 쿼리로 처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요 3단의 레이아웃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있는 섹션이 바로 저 3단의 내비게이션, 메인, 어사이드를 포괄하는 코드가 바로 있는 섹션입니다. 그쵸? 자, 여기 있는 요 섹션 코드에서 이거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아니라 요 CSS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제가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3단이었던 것이 수직으로 이렇게 사인인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저는 여기에다가 미디어 쿼리를 추가해서 500픽셀 이하일 때라는 뜻은 최소 500픽셀일 때의 플렉스의 디렉션을 컬럼으로 준다라고 이렇게 코드를 쓰는 거죠. 그리고 해보면 화면의 크기가 500픽셀보다 작아졌을 때 안되네요? 왜 안되나 봤더니 저희가 자꾸 헷갈려요. 컨텐트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다시 한번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아이고야, 이건 맥스입니다. 맥스. 저도 이렇게 헷갈립니다. 자, 여기서
화면이 500픽셀보다 작아졌을 때 보시는 것처럼 단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작아졌을 때 여기 옆에 있는 요 저 선 보기 싫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선도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선이 누구에 의해서 생기는 선인지를 찾아봐야죠. 자, 여기 이렇게 개발자 도구로 이렇게 선이 누구 건지를 찾아보니까 자 여기 컨텐츠 밑에 있는 내부에 border right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컨텐츠 내부가 누군가 봐야죠? 요거죠. 그럼 여기 있는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선은 필요 없으니까 non으로 처리하는데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얘가 얘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예, 그래서 아래쪽에다 놓으면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니까 aside도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aside도 여기에다가 넣는데 중복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고 역시나 미디어 쿼리는 저 밑으로 빼면 보시는 것처럼 저 밑쪽에 있었던 얘는 이 aside 얘는 왼쪽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을 저는 border가 아니라 border를 없애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얘도 테두리가 없고 얘도 테두리가 없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상하게 자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이 이거 제가 화면을 쪼개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내비게이션이 자기 크기는 이만한데 자기 크기보다 더 큰 크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면은 내비게이션의 플럭스 베이시스가 150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플럭스 베이시스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없애보니까 이렇게 되죠? 예. 그럼 플럭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 모르시면 그냥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미디어 쿼리가 이런 거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마음 편하게 넘기시고 나중에 제가 만든 플럭스 수업을 또 보시거나 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얘가 누군지를 보면은 여기 있는 aside인데 저거의 실제 크기는 AD라는 컨텐츠밖에 없는데 저렇게 여백이 있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베이시스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플럭스 베이시스를 오토로 바꿔주면 자동으로 그 컨텐츠 크기만 해집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화면이 커지면 이렇게 되고 화면이 작아지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는 요 컨텐츠 중에서 요 내부와 메인과 어사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순서를 메인이 제일 먼저 나오고 내부가 그 다음에 나오고 어사이드가 제일 끝에 나오게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내부의 오더를 자 우선 메인을 제일 먼저 나오게 하고 싶은 메인의 오더를 1로 줍니다. 0으로 주고 그리고 내부의 오더를 1로 주고 그 다음에 가장 늦게 나오는 add의 order를 2로 주면 보시는 것처럼 내부가 order가 0이기 때문에
가장 순서가 높게 올라옵니다. 이건 플럭스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내부가 그리고 저기 있는 AD는 aside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광고는 그냥 모바일에서는 너무 지저분해서 보이기 싫다. 그럼 display none을 해버리시면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화면에서는 광고가 아예 안 나오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작업의 핵심은 방금 보셨던 미디어 쿼리라는 겁니다. 자, 미디어 쿼리는 이것보다 더 복잡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용자가 스크린으로 접속했을 때 이렇게 보이고 사용자가 만약에 프린트로 접속했을 때는 출력하는 거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고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 미디어 쿼리 저희 수업에서 여기 보시면 W3 스쿨 링크를 제가 걸어놨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미디어 쿼리에 대한 문법이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그것들을 좀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미디어 쿼리, 이 새로운 형태의 웹에서 정말 중요한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꼭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